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벌써 광고 기획지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지금 데이비드 오길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광고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오길비는 이 사람들의 이 단순한 어떤 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광고보다도 정말 판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이 오길비의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광고를 만드시겠습니까? 판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광고를 만드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오늘 또 우리가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김원혜 시드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크리에이티브 컨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시드님, 우리 크리에이티브 컨셉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또 어떤 그런 좀 재미난 또 사례들도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크리에이티브 컨셉트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90년대 굉장히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우 냉장고에서 그 튼튼한 냉장고라는 그 제품 컨셉트를 크리에이티브 컨셉트로 탱크주의라는 거로 이렇게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 핵심적인 특징을 그 소비자들이 공감하기 쉽고 이렇게 설득당하기 쉬운 그런 언어나 비주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컨셉트로 이제 발전시키는 건데, 네. 그 메시지 포인트는 그 판매 소구점을 어떻게 규정하는, 그래서 튼튼하고 그 소비자들한테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판매와 직결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컨셉이 중요하다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예.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튼튼한 제품이다. 그럼 튼튼한 제품을 어떤 비주얼로 표현할 것이냐. 예. 그죠? 예. 예. 아까 대우는 뭐 탱크로 표현했습니다만은, 또 탱크 아니더라도 튼튼하다는 그런 개념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 비주얼로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면에 있어서 이 크리에이티브 컨셉트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제품 컨셉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제품 컨셉트는 이제 한마디로 그 제품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고 소비자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편익을 소구하는 건데, 이를테면 그 가발 시장에서 이제 그 하이모라는 그 제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 가발은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 감추고 싶어 하는 거고, 그 가발에 대한 특성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기가 어려웠고, 그런 불신이 굉장히 많고 불량품이 많았는데, 그 하이모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이덕화라는 모델을 썼고, 네. 또 심는 가발이라는 그 가발 자체의 불신을 그 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심는 가발이라는 거로서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공감을 많이 얻어서 그 굉장히 많은 그 매출을 이렇게 확장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소비자들하고 그 제품 컨셉과 크리에이티브 컨셉이 일치가 되면서 판매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 성공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우의 탱크 냉장고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조금 더 정리를 좀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를 광고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뭐, 어떤 브랜드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오래 쓰고 튼튼하다는 그러한 컨셉들은 제품 컨셉트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렇다 그러면 오래 쓰고 튼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컨셉들을 실제 대우 냉장고에서는
탱크로 표현했단 말이죠. 예. 예. 비주얼로도 그때 탱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탱크는 안 나왔습니다. 탱크는 안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탱크는 안 나왔지만 이 말과 표현으로서 그 튼튼하고 오래된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탱크처럼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컨셉트와 제품의 컨셉트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무엇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3강에서 배우셨고요.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는 이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들으시겠는데 설명이 좀 기니까 자세히 집중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네 가지 전략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USP 전략, SMP 전략, 브랜드 이미지 전략, 포지셔닝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USP 전략은 독특한 판매 제안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품 위주의 광고 방식과 달리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를 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SMP 전략은 소비자 지향적이고 커뮤니케이션 지향적인 설득 전략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제품의 개성을 통해 소비자의 기억에 남게 하는 전략이고 마지막 포지셔닝은 소비자의 지각 공간 속에서 제품의 우월성을 자리 잡게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잘 들으셨죠? USP 전략, SMP 전략, 포지셔닝 전략, 이미지 전략 이 네 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P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명드리신 바와 같이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 전략입니다. 독특한 어떤 제안을 하는 그런 그 전략인데요. 우리 김시디님, 이 USP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예, 예, 많이 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USP 전략이 무엇인지 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은 그 예를 하나 간단히 드리려면 그 정수기 제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수기의 기본 속성은 물을 깨끗하게 정수해 준다는데 그 한 회사에서 얼음 정수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한 물도 되고 우리는 얼음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바로 그 독특한 판매 제안을 한다는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 그 경쟁 상황이 많은 그 제품들 거기서 그 동일한 제품들에서 그 자기의 유니크한 그 판매 특징을 알리는 것이 이제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좀 단점은 이제 그 고도로 그 기술이 발달하고 그 제품들을 이렇게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 차별점이 자꾸 없어지는 상황들이 되면 이 유니크 셀링 포인트 이 방법은 조금 약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 제품들이 많아지는 가운데서 그 제품의 특장점이 비슷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좀 어떤 것을 그렇죠. 특징적으로 예. 내세워서 광고해야 될지 예. 이 광고주들은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도 있겠군요. 예. 네. 신문 광고인데 5라는 숫자만 크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냉기가 5분마다 나온다는 거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유인천 씨가 이제 광고를 했던 건데 다른 냉장고는 30분마다 냉기가 나오는데 LG 싱싱 냉장고는 냉기가 이 5분마다 나온다는 예, 예. 그런 광고였습니다. 예. 그런 것도 USP 전략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두 번째로 우리가 SMP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gle Minded Proposition 전략.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USP보다도 더 좀 강화된 전략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이 SMP 전략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품이든 그 제품의 특장점들이 알리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알리려고 해봐야 소비자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니 그 중에서 가장 소비자들한테 그 기억될 수 있고 편익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한 가지로 좁혀서
설사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다 치더라도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소비자의 단일 약속으로 소비자들한테 광고를 전달해라. 그래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50년대 후반부터 등장했지만 뭐 거의 그 모든 광고들이 이 SMP를 아주 그냥 철칙, 법칙처럼 그 심플하게 하나의 메시지를 알릴 수밖에 없는 정도로 아주 굉장히 널리 퍼진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SMP 전략이 보통 이제 쓰여질 때 우리가 핵심 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첫째는 그 버릴 것은 버리는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그래서 네. 다 쓸데없는 시 많은 걸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둘째는 제품의 특징을 알릴 수 있는 명확한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것.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크리에이티브에 나아갈 방향이나 목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 싱글 마인드 프로포지션 전략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 데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왜?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 머리에 기억을 많이 못하기 때문이다. 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기억나는 거는 한두 가지밖에 기억